찬미 예수님, 오늘은 8월 27일 활기찬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2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 탈렌트를 더 벌었다. 2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 탈렌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 탈렌트를 빼앗아 10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탈렌트를 많이 가진 이들 중에 우월감을 지닌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이나 잘한다고 여기는데 함정이 있습니다. 5 탈렌트를 가진 사람이 10 탈렌트를 벌면서 우쭐해지는 것입니다. 우쭐함은 교만한 것이며 겸손에서 멀어진 상태입니다. 나는 10 탈렌트나 벌었는데 당신은 고작 2 탈렌트밖에 못 벌었냐고 무시하는 말까지 서슴치 않는다면 애석하지만 덕행 생활은 하지 않고 교만의 탑을 세운 것입니다. 탈렌트를 묻어두고 썩힌 사람도 혼이 나겠지만 탈렌트를 2배로 활용해서 벌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것임을 망각한 사람도 혼이 날 것입니다. 주어진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간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고
우울감에 사로잡힌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하고 겸손해야 빛이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탤런트 겸손히 사용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 자신과 공동체에는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 아낌없이 발휘하며 생활하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